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데요. 오늘은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과 전화 연결해 지역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대전에서 2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죠. 우리 중구는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경보로 격상되면서 우리 중구는 바로 1월 28일 날 중구의사회와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중구의사회 이중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된 의견이 코로나19는 비말 감염되기 때문에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밀접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은 동행정복지센터와 각 단체를 통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홍보를 함께 했고요. 또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폐쇄, 문화체육시설 폐쇄, 정월 대보름 행사라든지 노인 일자리 발대식 이런 모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이죠. 토요일이었는데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지하상가를 상가 운영위원회와 중구보건소가 신속하게 소독을 했고요. 또 상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날 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중앙로 지하상가 전 구역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앞서 우리 중구보건소는 2월 3일부터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료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들과 직원들께서 5단계에 걸쳐가지고 진짜 오차가 없도록 정밀하게 검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진료 상담이라든지 역학조사 또 자가 격리자 모니터 및 전화 상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구의사회에서는 2005년 메르스 사태 때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진료 상담실을 운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2월 29일부터 이중아 중구의사회 회장님과 임원진 의사 선생님들께서 주말 교대로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채취검체에 큰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우리 구청도 만일의 경우 공무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난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원이나 휴교로 인해서 자녀들, 돌봄과 임산부 등이 우선하여 참여하고 있고요. 어쨌든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뿌리공원을 폐쇄하지 않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내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가볍게 산책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요. 구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18일 어저께지요. 강풍 기상예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선별진료소 천막이 강풍에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어제 19일이죠. 어제 선별진료소 업무도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이런 비상시국에는 복지 사각지대나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고충이 더 심할 텐데요. 중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정부의 공적 마스크 보급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조달 구입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시설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배부할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에서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중구의사회 의사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면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진작부터 면 마스크 제작을 또 구입을 고민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 자원봉사 센터가 재정 지원을 하고 중천동 맞춤 패션 특화거리 상인회 소속의 23분의 그 의상실에서 재능 기부를 해서 독거노인 중 독거노인과 또 기초 수급자들 에게 나눠줄 수 있는 면 마스크 만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원봉사 그 회원님들은 마스크를 포장하는 일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또 마스크 제작비에 써달라고 성금까지 이렇게 내주시는데 우리 중국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다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해 주신 맞춤 패션거리 패션 특화거리 상인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미 있는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 확산만큼 심각해지는 것은 지역경제의 위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면서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간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대흥동 상인회, 또 은행동 상인회, 전통시장 상점가 62명의 건물주들께서 세입자 239명에게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인하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은행동 상인회 김태호 회장님은 지난 2017년에도 원도심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에서 43명의 건물주들과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유료 공용주차장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해서 수탁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유료 공용주차장 수탁기간을 연장해주고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수탁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비를 선급 지급하거나 또 각종 단체의 보조금을 앞당겨서 지급하는 등 어려운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지하상가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정기적 방역과 함께 손소독제 등 시민들에게 안전한 쇼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소규모 외식이라든지 또 생활용품 구입 등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는 대전시 소유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대전시에서도 임대료 면제 및 인하 등 민간에서 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함께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여러 지원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는데요. 요즘 감염에 대한 우려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내 공간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번 우리 중구와 중구의사회 2차 간담회 때에도 의사 선생님들 의견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 밀폐된 실내 공간 환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주 관내 주요 대로변에 실내 공기 환기를 강조한 현수막을 약 100개 정도에게 개첨을 했습니다. 또 SNS와 문자 전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밀폐된 실내 공간 환기, 또 손 씻기, 마스크 사용 등을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CNB 대전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고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용갑 대전중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